안녕하세요. 자유비행연대 위원장 홍상욱입니다. 오늘은 기체 신고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 자유비행연대 그 유튜브 채널이 해킹을 당해가지고 많은 자료를 저희가 살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복구를 하고 있는데 뭐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시 찍어야 되는 건 다시 찍어야 되고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교통안전관리공단 기체 신고 하는 방법을 여러분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유비행연대 홈페이지 접속하시고요. 자유비행연대에 아직 가입 안 되신 분들은 저희가 두 달 전서부터 카페를 개방을 했습니다. 저희 자유비행연대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회원 가입을 하시면 그러니까 질문이 3개가 나와요. 그 질문 1번 답은 네, 2번 답도 네고 3번 답은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곳 이름, 그 다음에 소속 카페 아니면 없으면 독립군 이렇게 표기하시면 되고요. 전화번호, 그 다음에 실명을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가끔 다른 분 아이디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연대는 다른 분의 아이디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가입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실명으로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되고 본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가입을 하시면 앞으로도 많은 소식을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자, 저희 홈페이지에서 여기 좌측에 보시면 TS교통공단 관련 게시판이 있어요. 요 하단에 드론 원스톱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 요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요. 본인의 교통공단 아이디와 비번을 가지고, 만약에 이게 없으면 회원가입을 하셔야겠죠. 회원가입을 하셔가지고, 눌러가지고, 회원가입을 진행하셔가지고, 일반 회원으로 회원가입 누르시고, 예, 요 관련 내용을 하나씩 인증까지 휴대폰 번호로 인증 받으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예, 다시 한번 드론 스톱 서비스 들어가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디랑 비번이 있기 때문에 예, 바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 하시면 바로 이렇게 비행장치 신고 예, 제가 이 링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예, 저희 연대에서 접속하시면 바로 다른 데 거치지 않고 바로 신고 기체 신고하는 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보시면 접수 처리 부서별 연락처도 있어요. 예, 저희는 이쪽으로 전화하셔가지고 내게 잘 등록이 됐는지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요즘은 바로 신고 접수하면 바로 처리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별도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 보시면 신규냐 변경 이전은 내가 비행기를 팔았을 때, 말소는 비행기가 파손이 됐을 때 예, 그때 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신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말소, 그러니까 비행기가 파손이 됐는데 그 기체를 하나 더 갖고 있다 그럼 굳이 말소하지 않으셔도 돼요. 원칙적으로 말소를 하셔야 되지만 예, 말소하지 않으셔도 돼요. 큰 사고가 났다 그러면 당연히 사고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사고 신고하시고 그 다음에 말소차를 밟으시고 새로 신규를 하시는데, 만약에 큰 사고가 아니라 내가 이륙하다가 혹은 비행하다가 뭐 시동이 꺼져 가지고 뭐 이렇게 비행기가 복구 불능하게 파손이 됐다 그러면 말소 신고를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기체를 구입하셔서 뭐 그냥 유지를 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말소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종료 누르시고요. 우리는 무인 비행기 예, 뭐 무인 헬리콥터 하실 분은 헬리콥터, 무인 멀콥 하실 분은 멀티콥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인 비행기, 그 다음에 신고 번호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영리냐 비영리냐, 우린 비영리죠. 그 다음에 모델명 예, 자, 예를 들어서 피닉스 스틴슨 릴라이언트 라는 고객기를 하겠다 그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스틴슨 릴라이언트 예. 뭐 피닉스는 제작자니까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제가 했던 것들이 쭉 나와요. 예. 피닉스 예, 모델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제작년월일은 본인이 기체를 제작한 날, 뭐 예를 들어서 오늘로 해볼게요. 6월 28일
네, 중량 구분 이 기체가 7.9에서 8.1kg 사이에요. 예. 요 기체에 대한 거는 그 구입하신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나옵니다. 제가 이거를 알샤비에서 했기 때문에 구입했기 때문에 알샤비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오죠. 나오면은 비행기 저희가 구입한 사이트 가셔서 보시면 돼요. 자, 엔진용 30cc 네, 요 모델이에요. 피닉스 스틴슨 릴라이언트라는 모델입니다. 제조회사는 피닉스 모델이고요. 상품 코드 요거 입력하시면 돼요. 요거 복사해갖고 바로 여기 제작번호 여기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중복 확인해 보시고요. 예. 이미 등록됐으면 사용하기 누르시면 돼요. 딴 사람도 이걸 쓸 수 있으니까 제작번호를 예. 사용하기가 안 되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 자기는 하나 더 붙여가지고 예. 이것도 돼 있네요. 뭐 다시 한번 이게 제가 아까 등록을 했거든요. 중복 확인 누르고 여기다가 1을 누르면 네, 중복하기 한 번 더 누르면 사용 가능합니다. 그럼 사용하기 누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네, 이거는 제작번호는 원래는 제작기체 회사에 있는 그 제작번호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자기 이름으로 하셔도 돼요. 뭐 자기 이니셜로 HSW 뭐 2021년이니까 210628-01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꼭 구해받으실 필요 없어요. 그 제작번호를 저는 요 제작번호를 다행히 아무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쓴 거고요. 자, 여기 규격 2200에 1748, 여기에 2200 곱하기 1748 곱하기 높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350으로 아까 했습니다. 자체 중량 이게 7.9kg예요. 예, 7.9. 예. 그리고 9kg. 예. 최대 유륙 중량이 8.1kg예요. 원래 이 기체의 무게가 7.9에서 8.1이에요. 근데 아마 7.9는 모터를 장착했을 때 예, 일렉트로닉 파워로 했을 땐 7.9고 8.1은 가스 파워로 했을 때 8.1일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그냥 자체 용량 7.9, 최대 유력 중량 8.1. 자, 주소는 본인의 주소를 요 누르시면 본인 주소로 이동해요. 뭐 저희 회사로 일단 해 볼게요. 성도로 350. 예, 스펠 동작구 상도로 350. 예. 그다음에 뭐 동방 빌딩 1층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카메라, 우리는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으면 여기에 탑재를 누르셔야 되고요. 여기에 카메라 번호를 쓰셔야 돼요. 모델명을 뭐 소니 뭐 2030이면 2030 이런 식으로. 근데 미탑재 됐기 때문에 미탑재 누르시고요. 생년월일 본인의 생년월일 누르시면 돼요. 제가 보안 때문에 입력 안 할게요. 사실 제가 이름이랑 뭐 전화번호 이거는 뭐 대한민국에서 그 현대성 제가 근무하는 회사 들어가면은 다 나와 있어요. 뭐 중국까지 다 돼 있을 텐데 주소 이런 거는 생년월일 이름 입력을 안 시키겠습니다. 보안 때문에. 그다음에 요거를 보관처를 예, 내 주소 보관처 동일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예. 그다음에 초경련 비행장치 사진 예, 파일 업로드 누르시고 여기에서 저는 그 비행장치 사진을 미리 구글에서 제가 아직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예, 만들지는 않았기 때문에 만들지 않아도 만드는 시점에 맞춰서 기체 신고를 하시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들지는 않았어도 구글에서 이렇게 사진을 따가지고 예, 이렇게 입력시키면 돼요. 파일 업로드. 자, 재원성분표 저 미리 만들어 놨어요. 요 양식은 공단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 자, 여기 재원성분표를 저는 워드로 작업을 해서 이 사람들이 빨리 검토할 수 있게 이렇게 그림 파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재원성분표 업로드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소유증명서 역시 양식을 공단에서 다운받아서 만약에 다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연대에 올려주시면 연대에서 양식을 그 접수하신 회원분이 올려주시거나 아마 그럴 거예요. 자, 재원성급화 두 번 됐네요. 다시 이번에 소유증명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게 소유증명서예요. 제작증명서
이렇게 해놓고, 다 입력할 거 입력하시고, 여기 다뭐 생년월일 입력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키 누르시면 돼요. 접수 딱 누르면 부족한 거는 이렇게 떠요. 그럼 부족한다고 여기 부족한 난으로 가서 생년월일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 뭐 여기서 날짜 선택하는 거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1900뭐 0년 뭐01 01 이러면은 바로 입력돼요. 예,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접수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하시는 게 기체 신고, 비행장치 신고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자, 저는 아까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제 민원 내용을 한번 볼게요. 마이페이지로 들어가서 자, 이제 내가 신고한 게 어떻게 됐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민원 신청 현황으로 들어가서 네, 이렇게 누르면 제가 아까 신고한 거 요게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갖고 신청 상태 현재 처리 상태가 신청이에요. 이게 뭐 오늘은 좀 바쁜가 보죠. 전에는 10분 만에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바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지난 것들을 한번 볼까요? 마이웨이 진원 민원 신청 이력. 예, 이력을 누르고 자 3개월. 3개월은 제가 짧아요. 저 15대인가 했는데 뭐 2020년 12월 1일부터 예. 쭉 누르면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신청한 7개씩 해가지고 예, 총 16개를 신청을 했네요. 예, 이런 식으로 처리 완료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가 보안 요구. 이게 보안 요구 뜬 거예요. 이게 왜 보안 요구가 떴냐면은 이 서류를 보면은 자, 여기 이제 보안 요구 소유증명서 제작증명서와 첨부파일 소유증명서의 제작증명서 상에 제작자가 일치하지 않아요. 예, 신고서상의 제작자면 란샹인데 제가 요 란샹인데 그 소유증명서에는 제 이름을 썼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작자는 원래 란샹이기 때문에 란샹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보안 요구가 뜨죠. 보안 요구가 다 완료되고 나서 보안 요구를 처리하고 나서 저희가 또한번이 보안 요구는 영원히 남아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다시 11일이라고 다시 한번 접수를 이렇게 동일한 기체예요. 예, 이렇게 해주면 처리 완료됐다고 이렇게 나와요. 요건 이력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접수한 게 15개, 16개 중에서 하나는 보안이 떴기 때문에 15개 이렇게 해가지고 비행 장치 신규 신고를 했습니다. 예, 뭐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문자가 접수되면 문자가 오는데 예, 아직 안온거 보니까 예, 오늘 좀 바쁜가 봅니다. 어쨌든 신고하고 접수하고 신규 신청하고 10분인가 지나니까 바로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로 신규 기체를 신청하는 방법 여러분과 함께 배워봤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든가 아니면 자유비행연대에 질문을 해주시면 예, 저희가 신속하게 응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